내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면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게 좋고요. 내 종목이 코스피면 코스피를 그냥 보시면 될 거고, 이 코스닥이니까 당연히 코스닥 따라 움직이겠죠.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볼래요? 얘는 좀 되게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이 전날 대놓고 샀어요. 이렇게 대놓고 올린 주차가 있을 때는 지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수하고 좀 다르게 무시하고 이렇게 갑니다. 강할 때는. 자, 근데 사주지 않는 날. 이날도 조금 비슷했죠. 근데 이날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 자, 이날도 그 전날 보면, 자, 대놓고 세력이 왕창 사주지 않을 때는 아침에 이렇게 슉 빠질 때 얘도 아침에 슉 빠지고, 이런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슉 빠질 때 얘도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대놓고 사주는 놈이 나오지 않는 날은 지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들도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얘도 보죠? 이렇게 휙 치니까 얘도 치졌고, 눌러주니까 얘도 눌렀고,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한 흐름이 보이죠? 가다가 누르니까 얘도 누르고, 그죠? 대놓고 수급 주도주로서 올린 주체가 있을 때는 이걸 무시하고 가지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대부분 따라가기 때문에 단타라는 거는 혹시 하고 싶다고 해도 이 지수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지수를 보면서 해야지 승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더 중요한 이유죠. 자, 볼까요? 자, 아예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띵띵띵. 새로님은 보면 단타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단타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여. 단타를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자, 공부할 겸 봅시다, 그럼.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볼게요. 됐나? 아, 비슷하죠? 자, 얘가 이렇게 슉 빠질 때. 얘도 슉 빠지고, 그죠? 이날 맞나? 잠깐, 5월 19일, 맞죠? 이날은 얘는 지수보다 약했죠. 이 말은 뭐냐면, 매도세가 좀 강한 날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은 지수가 더 셌죠.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얘 반등 나와봤자 요거 나왔고, 그죠? 비슷한 시간대에 지수는 요렇게 반등 나왔는데, 얘는 이날은 지수보다 좀 약했죠. 흐름은 약간 비슷한데 약했단 얘기고. 그럼 봅시다. 양 보는 김에. 자, 이날은 어때요? 이날은 지수보다 강했죠? 자, 흐름은 비슷했어요. 지금 슉 빠지니까 슉 빠졌고. 그죠? 얘는 여기 이제 무시해주고 가볍게 세니까 여기 돈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지수 반등해주니까 얘도, 얘는 이제 여기부터 해서 그냥 바로 반등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없어진 거예요. 쭉 반등시켜버렸고. 지수가 다음에 확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요거밖에 안 밀렸어요. 지수보다 이러면 강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날은.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수를 어제 따라갔죠. 그래서 단타는, 얘가 나무면 얘는 숲이기 때문에 숲을 보면서 단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단타의 타점이나 호가창이나, 예, 그다음 수급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평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승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확률이. 내가 얘를 사고 싶었다고 쳐도, 여기가 뭐 지지선이 갖다 사고 싶었다고 쳐도, 요렇게 빠지다가 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그때 따라 들어가든지, 아니면 얘가 다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밀리잖아요, 버티잖아? 그럼 그때 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유두리 있게 하는 거예요. 타점이 이렇게 되겠죠? 아예 빠졌다가 얘가 반등 나올 때,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나, 그죠? 여기가 뭐 지지선이었다고 치면, 우리가 일봉이든 봐서, 아니면 얘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타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지수를 참고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봉은 당연히, 물론 일봉은 스윙도,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큰 일봉상의 지수 흐름을 얘들도 결국은 추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고 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오이즈 뭐 좋지 않았나요, 최근에? 얘도 어차피 코로나하고 별 관련이 없이 오히려 득본 거잖아요. 네오이즘이 뭐야? 게임인가? 네오이즘이면 게임이죠. 게임. 근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네오위젠은 유저들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좀 상도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성향이 좀 많아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한마디로 네오위저를 그렇게 뭐, 아유, 삼성 같은 느낌으로, 아유, 게임 회사 중에서는 역시 네오위저지,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얘들은 좀, 양아치? 약간 상업적인 속물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저도 이제 게이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게이머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네오위즈를 뭐, 뭐 장투를 오래 하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얘는 순간순간 수급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는데 자리가 이러니까 단타는 나올 것 같은데, 단타는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마지막이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오전에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얘도 그러면. 왜냐면 기관이 파는 물량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외인들 쪽, 얘들이 들어온 물량이 더 많아서 15일. 10월이잖아요. 기간은 일단 매도세고, 기간은 지금 뭐 여기 샀던 애들 좀 팔고 있는 것 같고, 기간은 지금 거의 팔고 있죠. 팔고 있다 보면 되는데 외인이 그거 못지않게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최근에 상방을 찍은 거죠. 눌림에서 여기죠, 여기. 눌려주면 오히려 좋겠는데. 오히려 눌려주면 좋겠지만 안 눌리고 바로 이제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봐야 되겠네요, 얘도.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 지지했던 선이 있으니까 여기 이 정도 선을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깬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 저점이고 하니까 안 깨야 되겠죠? 그러면 안깬 상태에서 눌림이 혹시 나오면 땡큐고, 아니면 이제 돌파를 노려서 따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 빠졌어요? 오, 뭐 이상한 안 좋은 뉴스 나온 건 아니고 1.21% 뭐 나왔나? 신한금 2 올리고, 신한금 2 리스펙트.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빠진 이유가 그 심리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원래 안 들고 가는 심리도 있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미국장 자체도 안 열려요. 미국장이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쩌면 주식을 갖고 가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해서 이렇게 내려간 걸 수도 있습니다. 딱히 뭐 뉴스가 안 좋은 공시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딱히 공시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잖아. 이게 뭐 약간 이것도 안 좋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닐 텐데. 단일 계좌 주의. 외국인. 이거 금은물이야, 설마? 투자 주의. 얘들이 대놓고 샀단 얘긴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비율. 성규님도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막100% 비중 이제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요즘 장은. 못해도 두 종목 정도를, 이게 이런 종목을 사면 수익 느낌으로 사는 거거든. 단타는 당일날 당연히 매매하고 마는 건데, 단타였으면 잘랐든지 팔아서 써야죠. 근데 지금 들고 있다는 얘기는 종배를 한게 아니라면, 종배를 한게 아니고 장중에 샀다 그러면 단타의 개념을 샀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스윙이라 그러면 여기서 한 방에 사긴 좀 그렇죠. 뭐 내려주면 또 우리 땡큐 같은데. 이게 만약에 외인들이 물량 안 팔고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깨면 그냥
더 사서 우리 기다리겠다. 여기 우리 사서. 여기서 우리 안 사고. 밀려주면 땡큐지. 근데 이거 그 주식 안 들고 가고 싶은 금요일이나 이런 심리 때문에 밀린 걸 수도 있어요, 시간에는. 월요일 날 미국장 뭐 메모리얼 데이였고 안 열리니까 불안 요소가 좀 있잖아요. 아, 종배로. 예. 그래서 한걸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장 잘 보세요. 중국장 따라갈 것 같. 우리 원래 중국장 따라가잖아요. 미국장이시면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중국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문제인데 운이 나쁘면 빠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종배를 했다고 해도 계속 위치가 나쁜 자리는 아닌데 시기가 안 좋은 거죠. 금요일 날할 경우는 만약에 종배를 해도 내가 평소에는 100% 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 반 정도만 한다든지 3분의 1만 한다든지 가볍게 해야죠. 가볍게. 금요일이니까. 그런 것만 잘 조절하셨으면 문제 없죠. 3분의 1만 들어갔으면 별 영향 없지. 아, 그래? 더 빠져라. 또 여기서 또 사버리면 돼, 그지? 떨어지면. 한두번더 사겠다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제 팔면 안 되지. 이놈 잘 보고 있어야지. 나가는지. 예. 왜냐면 지금 지수가 이래서 그렇잖아요. 지수가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당연히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요렇고 거의 여기도 자 요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매물대란 말이에요. 요 사이가 다 여기 지금 뚫기가 만만치 않거든. 여기까지 여기 지금 고점이잖아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선 여기도 매물대가 두껍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니까 조심하고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하면 크게 잃을 일 없어요. 조금 욕심 줄. 이게 자리가 좀 눌림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눌른 다음에 여기 횡보한 흐름이 나오고, 그랬으면 좀 비중 실수 있는데,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부욱해 있는데. 여기서 비중 크게 실른다? 그게, 부욱해, 여기서 비중 크게 실른다고요? 아무리, 그게 좀 그런 거죠. 예. 리스크 관리,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못 먹으면 못 먹는 건데,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모양상으로나 수급상으로 이렇게 나쁘진 않은 모양이니까, 뭐, 이놈 외인들이 지도 손해보기 싫으면, 네오이지는 오히려 저 같으면, 이게 밀린 상태에 눌려주면 오히려 분할로 한번 사보겠어요. 여기 대응 잡고, 차라리. 안 되면 대응하면 되고, 대응 얼마 안 되잖아. 대응해봐야 뭐, 기껏해야 뭐. 이거 훅 떨어져주면 땡큐지. 5%? 5% 안쪽으로 잡고 대형 훅 만약에 훅 밀려주면 걔 땡큐지. 아우 땡큐죠. 이런데 딱 떨어지면 푹 꼬리 딱 잡으면 땡큐겠네. 그리고 이게 5%라고 딱 5%가 아니면 되는 게 여기부터 사도 되는 게 내가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아, 분할 매수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1차를 여기서 밀려서 여기서 잡았어요. 1차 그죠? 2차를 여기서 잡고, 여기 잡고, 3차를 여기서 잡겠다고 쳐요. 그러면 1차 잡고 2차 잡고 내가 만약 분할매수 3차를 잡으면, 내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단가가 다 잡았다고 치면 여기잖아요, 중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한4%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손실이.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죠. 스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비중이 해서 손절폭이 5%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더 많다 그러면 대응하기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손절 짧게 가는 거냐 아니면 먹느냐니까. 내려가면 사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잡히면 긴장 바짝 하고 다음날 손절할 준비 하세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크게 안 잡히면 상관없고요. 근데 이게 바로 칠 수도 있거든. 바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장 분위기에 봐서 그냥 단타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치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세로님이 잡을 때는 혹시 이렇게 치잖아요? 치고 내려올 때는 잡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기서 이제 장 때문에 시장 때문에 떨어지면 그땐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쳤잖아. 치고 여기 찍고 팔아먹는데 떨어지면 그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땐 사면 안 됩니다. 괜히 막 무조건 여기 기다렸다고 한번 훅 쳤는데 떨어지는데 또 사지 말고. 그거는 그뭐 약간 중고품이에요. 중고품 신품이 아니라서 사면 안 돼요. 요놈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계속
빨간색으로 잡히는지 잘 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훅 해서 잡았잖아. 훅 쳤는데 훅 빠지잖아. 그러면 훅 빠진 수가 있어. 그러면 아이씨 물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님은 잡는 거는 혹시 내일 바로 안 치고 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월요일날 미국 중장이 빠지든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리잖아요. 예, 그냥 밀리면 아까 말했듯이 요런 정도 대응 잡으면 되니까 그냥 밀리면 그때 이제 조금 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장 끊었을 때 봤을 때 얘가 크게 뭐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마이너스가 많이 잡히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수급 매매 기준으로 예, 약간 스윙 눌림 같은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린 게 수급 매매 기준으로 스윙 눌림을 잡는 그런 방법이에요.